두 분 함께한 여행 중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말해주세요.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, 저희가. 설마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건가? 키, 세탁기. 아, 키 아니야? 그거? 그거 아니야? 난 자전거. 자전거 뭔데요? 자전거를 타고 안 돌아온 적 있어요. 그건 캐나다. 아, 그래, 그래. 맞아, 맞아. 제가 언니한테 캐나다에 되게 큰 파크가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룰루랄라 자전거를 너무 좀 센치한 느낌으로 타고 싶은 거예요. 약간 그런 느낌.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공원 놀러 갔다가 언니 나 그럼 자전거 한 바퀴만 돌고 저는 올게. 저는 그런 거 진짜 안 좋아. 언니 근데 안 탄다. 그래서 벤치에 잠깐만 앉아 있어. 나 금방 올게. 근데 제가 거기가 원웨이였던 거예요. 그래서 3시간 넘는 코스였던 거예요. 한번 탔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. 어떡해? 저는 막 힘들어 죽겠고. 3시간? 땀이 벌벌 나는데 청바지 입고. 근데 이제 딱 돌아왔는데 혜리 언니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갑자기 그런 공포심이. 두려워. 그래갖고 딱 돌아왔는데 언니가 그 자리 벤치에 앉아있는 거. 어머 어떡해. 근데 정말 그때 눈물이 언니 머리가 막 거의 이렇게 산발이 돼가지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더라고요. 진짜 얼마나 힘들었. 내가 또 혀를 끄끗 찼죠. 자전거냐 공원 이런 거에 트라우마 생겼어요. 웬일이야. 나 방금 영화 한 편 원앙 소리 본 것 같아. 돌아왔는데 혜리 언니가 머리가 막 희끗희끗해진 거야. 언니 많이 늙었네. 내가 너무 늦었지? 언니 나야 믿겨. 알아보겠어. 순간 영화 한 편 뚝딱이다. 아니 세탁기 얘기는 뭐예요? 그건 저희가 긴데 저희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미국 가서 했어요. 네. 근데 둘이 이제 미국의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. 네. 갔는데 열쇠로 항상 거기는 아직도 도어락이 이런 게 아니고 네네. 이제 세탁실이 거기 가라지 그 주차장에 있잖아요. 거기서 수건이나 한번 빨아볼까 하고 나왔다가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 문이 안 열려. 키가 안에 있는 거야. 아유, 웬일이야. 밤에 12시였어. 위험하다. LA 한복판. 어머 어머. 근데 막 LA 그지 선생님들 많잖아. 그지 선생님들이 그지면 그지고 선생님 선생님이지. 그지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으시고. 근데 낯설지. 너무 무섭잖아. 아니, 근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선생님이 연락이 돼서 잘 들어갔죠. 보통 일 아니었겠다. 그 수건 뭐라고? 괜히 한번 수건 한번 빨아볼까? 아니 수건이 없었어. 그래서 거기서 빨았었는지도 몰랐어. 아 진짜. 그랬습니다.